인터넷 영화 예매 전문 사이트인 맥스모비와 티켓링크의 오늘 오전 9시까지의 주말 예매율 집계 결과 해리포터와 불의잔이 지난주에 이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개봉 첫 주 각종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 평균 90%의 예매 점유율을 보이던 해리포터와 불의잔은 70%를 밑도는 예매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예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해리포터와 불의잔의 뒤를 이은 영화로는 김종혁, 봉태규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 광식이 동생 광태가 올랐고요. 3위는 두 명의 농촌 총각이 신부감을 찾는 여정을 그린 정재영, 유준상, 수혜 주연의 나의 결혼 원정기가 차지했습니다. 리즈 위더스푼 주연의 영화 저스트 라이크 헤븐은 4위를 기록했습니다.